네. 아, 다른 분들과 비교되는 꽃다발을 받으셨네요. 행복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이 세상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. 우리 이런 좋은 가수들에게 좋은 곡을 준 작곡가, 전 세계 우리 전속 작곡가 그리고 켄지 씨 등 그리고 특별히 정말 전 세계에서 곡을 유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 유영진 이사께 정말 이 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. 오늘 그 맨날 그저 방송에서 아까도 우리 저 서연이하고 수연이가 뭐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맨날 감사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. 저희 그 노래하다가 뭐 의상에 팬티를 보이는 힙합을 입었다고 현진영이가 금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찢어진 청바지하고 노란 머리 물들였다고 희준이가 금지당하는 그런 H.O.T. 뭐 우리 이런 일을 이룩하게 해준 S.E.S. 신화 제가 빼먹을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. 그 다음에 보아 Fly to the Sky 미안해. 또 우리 트랙스 천상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또 소녀시대 샤이니 FX 특별히 저희를 믿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해주고 있는 우리 강타 이사님하고 또 보아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일은 혼자 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.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 김영민 사장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또 SM타운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또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께 감사합니다. 저희는 앞으로도 저와 SM은 겸손하게 열심히 저희의 맡은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연예계에 들어와서 후회한 적이 없고 또 연예계에서 저는 죽을 예정입니다. 우리 박진영, 양현석 같은 훌륭한 프로듀서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. 정말로 앞이 밝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상을 저희 병상에 계시는 어머님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바치고 싶고요. 또 우리 열심히 저희가 저희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, 대한국민 만세! 네. 멋진 수상 소감이었습니다. 네. 자, 이 자리를 일기한 자신들의 회사도 소속 가수들도 작곡가 한 분 한 분을 호명하는 모습 참 배려심 있는 모습 잘 봤습니다. 네. 이수만 씨가 원래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원래.